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의 증시는 조금 안 좋게 출발했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빠르게 오늘의 경제 소식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시장은 이 부분을 이제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내일 발표되는 CPI. 자, 그렇다면 여기에 집중한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최근 1년간 했던 그 이유 그대로죠. 금리 인상이 한 번 더 될지 말지 그거를 정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진짜 이번에는 찐막으로 이번 CPI를 주시하며 시장이 눈치 보기를 나타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CPI가 어떻게 발표가 될까요? 당연히 예상보다 낮게 나와야겠죠. 이 지표가 이제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은 금리 인상이 끝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반면 예상보다 또 높게 나온다면은 증시는 또 힘없이 비실비실 거리는 그런 걸 확인할 수 있겠죠. 한번 어떤 식으로 나올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세린 메이. 일단 지금 5월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만 살짝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보합권 정도의 움직임 지금 현재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왼쪽을 봐도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 5월 들어서 뭐 슬금슬금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린 메이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걱정을 해야 되는가? 대신 증권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세린 메이는 올해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변동성을 많이 주는 이벤트였던 FOMC, 애플 실적 발표, 고용지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왔는데 전부 다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되었다고 하죠. 나쁜 소식은 딱히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마지막 관문입니다. CPI, 요 녀석만 깔끔하게 나온다면은 진짜 이상한 지표만 나오지 않는다면은 금리 인상이 끝날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이 나올 것이고 그렇다면은 나스닥과 함께 성장주가 주도하는 장세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금리 인상이 멈춘다는 그 신호가 나오는 그 시점부터 성장주가 정말 좋을 확률이 높고 물론 그때 가서 이제 어떤 주식이 오를진 봐야겠지만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게임주, 그 다음에 인터넷 대표주, 네카오가 있겠죠. 참고로 네이버 최근으로 또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추가 상승 기대감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성장주가 정말 많은데 아마도 단기간적으로 돈나무 언니의 ETF 그쪽에 관련된 기업들이 또 좋은 흐름을 나타내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시간이 조금 필요하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리 인상이 곧 멈춘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성장주의 시대가 단기간 정도는 올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2차전지가 힘들어요. 자, 오늘 또 에코프로가 약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인 거는 많이 빠지다가 좀 회복하고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이평선을 깨고 내려가는 모습을 조금씩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이 와중에 증권가에서는 매도 리포트를 지속적으로 써내는 중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신 증권은 의견을 중립으로 내렸으며 최근 3개월간 119%나 급등했기 때문에 단기 조정은 피할 수 없다. 이게 바로 그 이유라고 하네요. 자, 다만 이 와중에 개인 투자자들은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이 주가의 흐름을 뭐 맞출 수 있는 능력은 당연히 없겠지만 삼성전자나 다른 상승 주식들의 차트가 나타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같이 그렇게 상승하는 차트 흐름이 뭔 소리인가 딱 봤더니 요런 흐름이죠. 앞으로 뭐 계속 떨어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많이 급등한 애들은 오른쪽으로 슬금슬금슬금 기면서 빠지는 그러니까 보통 이거를 기간 조정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런 흐름이 나타나면서 모든 이평선을 기다리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가능성도 있구나 이 정도는 생각하고 우리가 투자를 해보자 라는 점 이 부분은 꼭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고 2차전지에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나이별로 사는 주식이 따로 있다. NH투자증권이 자사고객 268만 명이 보유한 기업들을 분석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뭘 많이 들고 있나 봤더니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현대차 이런 대장주를 많이 들고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세대별로는 조금 차이가 발견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2030은 대한항공을 특별히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소식. 그러니까 다른 연령대보다 대한항공을 특별히 많이 가지고 있다는 소리인데 아마도 이제 여행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투자에도 접목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반면 4050은 LG전자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확실히 가전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걸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4050은 LG전자를 특별히 많이 사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이제 60대 이상은 2차전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좀 특이했습니다. 당연히 2030에서 많이 가져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최근 들어 많이 오르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2차전지 대표적인 성장주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업은 2030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60대가 더 많이 보유한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놀라운 결과였는데, 아마도 이제 60대 이상이 유튜브를 많이 보는 연령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확실히 올해 초부터 이제 2차전지가 유튜브 쪽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그 영향이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해 볼수 있겠네요. 어쨌든 정말 특이하게도 나이별로 사는 주식이 이렇게 나누어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은 이 소식이 조금 컸다고 볼수 있습니다. LNG 도매시장 민간 개방. 저 정부가 LNG 도매시장의 민간 개방을 포함해 가스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국내 가스 유통시장을 바꾼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오늘 GSE, 대성에너지가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두 기업 다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NGSE가 나와 있는데, 최근 들어 러시아 우크라 이쪽에서 투닥투닥하는 소리가 나오니까 다시 또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그러다가 오늘 거래량 터진 양봉을 만들어냈지만, 윗꼬리가 좀 많이 깁니다. 과연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조금 더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게임이 몰려옵니다. 요즘 신작 게임이 너무 많아서 게이머들이 행복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두달 동안 프라시아 전기, 아케이지워, 나이트크로 등큰 게임이 나왔으며, 앞으로 젤다의 전설과 디아블로4도 곧 나온다는 소식이 나왔다고 합니다. 또한 국내 게임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넥슨 게임즈는 PC 슈팅 게임 베일드 엑스퍼트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며, 그리고 컴투스 그룹은 제노니아 크로노 브레이크를 내달 선보일 계획이라고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자, 기름들 게임주 투자법 알고 계시죠? 출시 전에 기대감을 노리고 샀다가 출시 전에 주가가 오르면 꼭 팔기, 반이라도 팔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셀트리온 실적 대박. 저 셀트리온의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 램시마의 활약에 힘입어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셀트리온 정말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이외에도 다른 셀트리온 그룹주도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램시마가 어느 정도인가 한번 봤더니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점유율을 늘려나가고 있다고 하며, 지난해 4분기 램시마와 램시마 SC의 점유율은 무려 60%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신약 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데, 오는 10월에 획득을 기대를 한다고 하죠. 바이오의 훈풍이 계속 나올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셀트리온이 박스 인터내셔널 바이오 파마 솔루션 이거를 인수한다 이런 얘기가 한달 전인가 나왔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빠지겠다 이런 언급이 나왔고, 다만 이거 말고 다른 M&A는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며, 다른 대상이 나타나면 공시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악재인가 호재인가 헷갈렸는데, 그런데 오늘 주가 흐름을 보니까 큰 소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 그거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렇게 되면은 다음에 M&A 소식이 또 나오면은 물론 어떤 기업을 인수하느냐 거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또 상승할 수 있는 재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의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테슬라 추월. 저 삼성증권이 기아에 대해서 높은 수익성이 나타나고 있고 지속 가능성이 있다며 목표가를 13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수익률이 얼만가, 이익률이 얼만가 봤더니 1분기는 12.1%고 테슬라가 11%인 걸 봤을 때 이거를 그냥 뛰어넘은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테슬라보다 팔아서 더 많이 남는 회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만큼 기아가 잘 만들고 잘 팔고 또 인정받고 있구나 이런 얘기가 될수 있겠죠. 게다가 더 중요한 거는 25년에는 이익률이 13%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그 근거는 내연기관차 모델은 SUV 중심으로 재편이 되고 ADAS 기본 사용화로 이걸 극대화할 것으로 현재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아 지금 이제 86,000원인데 13만원까지, 여기까지 바라지도 않죠. 10만원까지만 가더라도 대단한 건데 무려 13만원으로 목표가를 높인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40에서 50% 추가 상승 기대감이 있다는 건데 과연 진짜 그렇게 될지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워렌 버핏, 돈 쉽게 버는 시대 끝났다. 아니 저 아저씨
저 돈을 쉽게 번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런데 이분은 돈을 쉽게 버셨다고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워렌 버핏이 올해 미국 경제는 부정적이다 이렇게 말했으며, 침체 쪽에 무게를 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투자는 어떤가 이렇게 말하고 자기는 매수하는 거 아닌가 라고 봤더니 1분기에 무려 17조를 팔아치웠다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투자는 많이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금 보유 늘리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뉴스가 정말 많은 걸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죠. 그래서 연말에 충격이 올지 안 올지 우리는 솔직히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오면은 그냥 10% 빠지는 거는 예산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조심해서 나쁠 건 없겠죠. 최소 10%에서 20% 현금 비중을 조금씩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침체가 안 온다면은 그냥 내가 주식 들고 있으니까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괜찮고, 만약에 주가가 빠진다면은 줍줍 한다는 거, 그것만 생각해도 엄청난 기회라는 걸 우리가 한번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어쨌든 워렌 버핏도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이제는 하나 오션. 대우조선해양이 하나의 인수가 되면서 하나 오션으로 사명이 바뀐다고 합니다. 참고로 대우조선해양은 78년도에 대우그룹에 인수된 지 45년 만에 하나라는 새로운 이름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하며, 그리고 하나 오션의 신임 대표 이사는 하나에너지와 하나토탈 에너지, 여기에 대표를 역임하고 인수팀을 이끌어왔던 권혁웅 부회장이 맡는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네요. 다음입니다. 흑해 곡물 협정 중단. 이게 사실상 중단이 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주말에는 뭐 주먹 다짐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니, 그런데 이번에는 러시아에서 곡물을 실으러 간 선박들에게 입항 허가를 내주지 않아 사실상 지금 중단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기한이 남긴 했습니다. 5월 18일까지 남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거를 하지 않는 걸 봤을 때 협상 카드로 쓰기 위해서 이러한 위협을 하는 게 아니겠는가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아직까지 시간이 남았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치사하다라고도 볼수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 러시아가 원하는 게 뭔가? 러시아는 스위프트 거래 재개와 곡물 및 비료 수출에 대한 제재를 해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과연 이게 가능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식이 나오자 곡물주가 오늘 오전에 엄청나게 올랐다가, 그런데 마지막에는 좀 많이 빠지는 모습, 음전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최근 들어 이제 곡물주가 많이 오르긴 했는데, 뉴스에 팔아라 흐름이 나온 건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 연말이 되어야 미국의 키신저 전 장관이 올해 말쯤에는 중국의 중재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협상이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많이 남았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본 이유가 뭔가? 그동안 서방은 중국의 중재돼서 회의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유는 중국이 사태 해결 방안에서 러시아군 철수를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불법 점령을 용인하겠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런데 전쟁이 장기화되고 여기저기서 피해가 많아지자 평화협상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야, 방법이 없다. 결국 중국 데리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연말쯤 중국이 끼어들어서 평화협상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와중에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대해서는 현재 위험한 시기라며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발언도 덧붙였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중국도 금을 열심히 모으는 중. 중국에서 6개월 연속 금을 열심히 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금가 계속 올라가죠. 중국은 19년 9월 이후 한동안 금을 구매하지 않고 있다가 작년 10월부터 딱 이때부터입니다. 갑자기 급등했을 때. 이게 중국의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부터 다시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고, 지난 6개월간 무려 412만 온스나 사들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중국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뭔가? 불확실한 시장 전망, 그리고 달러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로 금 매입을 늘리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럼에도 아직 보유 자산 중금 비중은 낮은 수준이어서 자산의 다원화 등을 위해서라도 금 매입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금값 계속 오를 가능성 분명히 있다는 거겠죠.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들어 네이버 조금 차트가 심상치 않습니다. 쭉쭉쭉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요즘 들어 어떤 이야기가 나왔나 딱 봤더니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일단 어제 열린 네이버 컨퍼런스 콜에서 다양한 발표가 있었고, 하반기에 GPT-4에 대응하는 초거대 AI 모델 하이퍼클로바 X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는 인공지능 검색 서비스를 사내에서 베타 테스트를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인가요? 네이버가 포시마크를 인수하면서 욕을 좀 많이 먹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미 성공적인 결과를 냈다고 하네요. 참고로 네이버는 24년에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미 1분기에 목표를 달성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23년 내에 네이버 웹툰의 흑자 전환을 이끌어내고, 24년에는 미국 상장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자 네이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 때문이 아니겠죠. 아까 우리가 봤다시피 금리 인상이 사실상 끝나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까지 많이 눌렸던 성장주, 단기간 주가 흐름은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 이 부분은 꼭 생각을 해보시고 어떤 성장주를 내가 지금 저점 매수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로봇주가 슬금슬금 시동을 걸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렇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7%나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살짝 고개 들긴 했죠. 그렇다면 이렇게 오른 이유가 뭔가? 지능형 로봇법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하면서 세제 혜택, 금융 지원 등 산업 육성책이 구체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고,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본사를 방문해 첨단 로봇 산업 전략을 발표한 것도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흐름 나왔으면 좋겠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과 중국이 지속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주중 한국 대사관과 중국 관영 매체가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둘러싸고 상호 항의 공방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무슨 말을 했는지는 뭐 우리가 예상하는 딱 그거겠죠. 부적절한 어휘, 한중 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 유감, 이러한 단어가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런 걸 봤을 때 중국 관련주 일단은 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오사카, 다낭, 영원항공권. 올해 초 LCC의 수익성이 시간이 갈수록 나빠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초에 많이 올랐던 LCC, 이제는 좀 매도하자. 이런 리포트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을 봤었는데, 실제로 LCC들의 할인 경쟁이 치열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일부 항공사는 항공 운임을 받지 않는 영원항공권을 선보이며 치킨게임을 시작을 했고, 참고로 그 회사는 왼쪽에 있는 이 회사죠. 에어서울. 이 친구가 이렇게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로 반값 전략 이런 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 항공주 주가를 보면 힘이 없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와중에 LCC들은 어디에 또 집중을 하는가 봤더니 인도네시아 운수권 확보에 치열하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인도네시아는 관광 대국이며 향후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 길이시 게으름 안 피우고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